실제 물리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걸 종이에다 적는 순간에 시작을 해요. 그럼 종이에다 적으면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내 몸을 이용해서 그거를 종이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물리적으로 이미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자양분을 주는 역할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라요. 그래서 자라서 열매가 있는데 저는 평생 사실은 이 버릇을 했어요. 아까 저렇게 써놓은 것처럼 써서 그걸 스무 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스무 살 때부터 주머니에 집어넣고 매일 그걸 들여다봤어요. 그럼 20개쯤 쓴 다음에 1년쯤 지나고 나면 제 경험이에요. 한 3분의 2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루어진 거 빼고 또 갖고 싶은 거기다 적고 어떤 거는 어떤 소원들은 몇 년 지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30년 하니까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거라고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저렇게 종이에 명확하게 적어서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종이에다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실제로 될까? 근데 여러분도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30년을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비법을 더 알려드리면 이게 생각한다고 다 되냐? 제 경우는 다 되는데 특히 급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나는 순수를 써서 꼭 이루어야겠다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면 돼요.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돼요. 자기의 목표를 작은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여러분들 지금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수입을 두 배로 올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쉬우면서 좋은 목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나는 올해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두 배, 네 배, 여덟 배만 늘어나대요. 그런 목표들이 이루기가 제일 쉬워요. 그냥 종이에다 써서 계속 지켜보면 돼요. 그러면 자신의 활동 영역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이루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종이에 담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들한테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100번씩 쓰는 거를 인생에서 8번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해봤고 미국 갈 때 한번 해봤고 또 사업차를 사고 싶을 때 저는 제가 사고 싶은 사업차가 있으면 제가 사업차를 한번 8번, 9번을 해봤는데 사업을 한 번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번 망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고 망하고 인수를 하고 망하고 근데 좀 이상하죠? 왜 꿈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나한테 행복한 건 아니야. 그 원하는 걸 이뤘어도 그게 좋은 일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루는 거하고 행복한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적을 때 이 목표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과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 일단 적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0번씩 100일 동안 적어보면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100번씩 100일도 못해본 사람, 못해본 정도의 욕망이라면 그 욕망 자체는 나한테 딱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100번씩 해보다가 실패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100번씩 100일 동안 마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뤘습니다. 해마다 그걸 난 적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놨는데 한 10년 전 거를 꺼내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적었던 목표들을 쭉 읽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 2억짜리 집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집은 20억짜리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들여다보니까 100% 다르죠. 어디에 보내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 거기에 적힌 그대로 다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옛날에 어디서 이런 책들이 있죠. 시크릿도 이런 책들이고 이게 삶이 생각하기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생각은 함부로 하면 또 안 돼요. 생각 말이 시간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말 함부로 하면 또 말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 100번씩 100일 동안 매장을 첫 번째 매장으로 오픈했을 때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 지도를 사왔어요. 미국 지도가 한 4분의 2만에 큰 거, 제일 큰 거 사와서 한 개 매장을 가졌을 때 저녁에 거기다 점을 찍은 거예요. 300개를. 왜 300개였냐? 저는 김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롤로 만드는 스시 김밥 이런 매장이었는데 나는 김밥을 말아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미용사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개인 경영자로 봐야 돼요. 당시 저는 내가 김밥을 말아서 돈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300개의 매장을 만들어서 이 구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300개 점을 찍고 이메일 패스워드를 매장 300개라고 했어요. 당시 제가 이메일 아이디가 3개가 있었는데 3개 아이디의 이메일을 전부 다 매장 300개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2배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메일 패스워드. 그래서 그걸 3년, 4년, 5년인가를 했더니 매장이 300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잖아요? 매장 3,000개. 지금 저희가 1,250개? 57개? 혹시 모르겠는데 한 개 매장을 가지고 300개를 만드는 게 힘들까요? 300개를 가지고 3,000개를 만드는 게 힘들까요? 전자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다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내 삶의 핵심, 모든 삶의 핵심,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그 이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행운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불쑥간다고 남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가 휴스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 영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해도 4,5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볼 수 있는 시각에 근간에 있었다는 데는 몇백 명이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김밥을 말고 있고 저는 국제적인 사업가가 됐을까? 그러니까 저의 꿈의 목표가 너무 명확하고 그 명확한 바탕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은 막 돌아다니는데 이 행운을 볼 수 있는 눈은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목표를 나는 1년에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 이 목표를 적어서 간직한 사람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 간직한 사람하고 1년 후에 자시와시와 여기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로 경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고 다 자기 경영자라는 뜻이에요. 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겠다? 제 경험으로 보면 무언가를 100% 하려는 건 200%, 300% 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수익을 10% 늘리는 거, 20% 늘리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2배, 3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 지금 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사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의 사업의 크기가 돼요. 나는 자본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해. 그럼 못해요. 나는 자본이 없는데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사업을 해요. 나는 사업을 10배로 키울 거야. 그럼 10배로 키워요. 나는 사업을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냥 장사만 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예요. 이분이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이름은? 능력. 열정. 목표. 자,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사람의 몸 안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키가 지금 어떻게 돼요? 73. 이분의 능력은 173이에요. 여기 열정의 168입니다. 이분의 열정은 168이에요. 이분의 목표는 179야. 79. 이걸 다 곱하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키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죠. 목표가 없어. 안 적었어요. 근데 이걸 곱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그냥 제로가 되거든요.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중에 능력하고 목표는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 셋 중에 이게 곱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들 이런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쓸모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능력이 좀 모자라도 매달, 매월, 매년 성장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직원들이에요. 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목표하고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어야 돼요. 삶 자체가.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종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백지에다가 지금 세 가지 것만 적어보세요.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다고 치고 내가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인이에요. 뭐 종이가 없는 분은 전화기에다 적어주세요. 한 2분 드릴게요. 목표를 딱히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적으세요. 지금 생각해서 적으세요. 오늘 이렇게 강제로 적지 않으면 자기 목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흔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성공을 했을까? 무슨 운이 저한테 사람한테 왔을까? 뭘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성공의 여지는 굉장히 작은 차이의 차이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의 차이가 결정이 돼요. 원래 배가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근데 원래 배는 항구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안 된다고. 자전거 타보면 알지만 자전거가 서 있다는 얘기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다 개인 사업자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아, 이 정도 컸으면 지금 이 정도로 수평만 가도 괜찮겠다, 나 먹고 살만하겠다 이런 사업은 없어요. 내가 수평으로 가면 경쟁자들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성장해야 돼요. 삶도 회사도 내 가치도 항상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딱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돈 얘기 분명히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만약에 돈 얘기 외에 다른 걸 적으셨다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적어놨을 거예요. 친구관계,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 이런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분명히 건강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목표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삶의 사실은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간관계나 건강에 대해서는 조언할 게 별로 없는데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돈 버는 목표 자체가 사실은 목표 중에서는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게 제일 쉽다니까 얄밉죠.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돈은 구체적으로 이게 측정이 가능해요. 나는 1억을 벌겠다. 그럼 1억 벌으면 내가 1억 벌은 줄 알잖아. 근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누가 결정하냐. 성공했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돈 버는 목표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겠다고 쓰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00억을 벌겠다? 나는 개인 역량으로 보면 아무도 그걸 못 이루지 못한 사람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1억을 벌고 5억을 벌고 10억을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갖고 있는 목표들을 명확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단계를 받는 과정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주 작은 행동에 차이해서 이걸 엮여줘요. 굉장히 작은 행동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인류 70억 인류 중에서 몇 번째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등수로 치면 0.45% 안에 들어가요. 1%도 보다 높아. 우리가 보기엔 다 선진국 같지만 저소득층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굳이 등수를 따시면 2,677만 정도 이렇게 되고 4천만 원만 벌어도 수입을 5천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0.24% 안에 들어가고 등수는 1,400만 정도 올라가고 코드 6천만 원으로 하면 상위 0.1%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등수는 900만 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 삶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 이후에 약속 시간을 절대 늦지 않겠다 라는 삶의 기준을 가진다면 지금 한국의 인구가 5,04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명은 앞설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기준 가지고도 내 뒤로 천만 명은 제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예를 들면 뭐 인사를 잘한다든지 여러분들 직원들이나 아니면 중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이 재주만 가지고도 한 500명은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두를 깨끗이 한다든지 책을 가까이 한다든지 뭐 직구전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풍성 하나하나만 옮겨놔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앞다나간다는 거죠. 아주 작은 차이가. 그러니까 대단한 차이가 이거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내 삶을 바꿔나간다. 반에서 30분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제가 제 개인 자산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73등이에요. 그러면 73등이면 웬만한 대기업 재벌보다 제가 재산이 더 많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미국 사장들은 원래 그래요. 저 지금도 버스 타고 다니고 아침에 목욕탕 가고 그런 사람. 물론 성공의 척도를 돈으로 측정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게 기준은 안 되는 건 아는데 어쨌든 그 배움 기준밖에 우리 세상에 없으니까 내 삶이 20살 때부터 그렇게 옮겨온 거거든요. 물론 이 세상의 부자가 다 그런 덕이나 성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질의 다른 자질 때문에 또 그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공의 기준을 부로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풍성의 차이가 지금 나를 어마어마한 격차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안에서 비슷비슷해 보여도 이런 풍성을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해운이 불축병 다수에 가지 않고 이런 사람한테 간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간지럼 태우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간지럼 태울 수 있어요? 간지럼 타죠, 어떤 분들. 근데 자기가 한번 간지럼 타야 안 돼요. 자기가 한번 자기 몸을 해봐요. 자기가 한번 보통 간지럼을 안 타는데 다른 사람이 한번 간지럼을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 목표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으로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생각해놓은 상상도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아까 매장을 하나 가질 때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전국에 300개 매장을 깔고 거기에 몇 명씩 일을 하고 어떤 점주들이 들어오고 그 점주의 숫자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회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우리 본사의 직원들은 몇 명이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돌이켜보면 지금 내 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과 점주들은 제 상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상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일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산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조물로 산답니다.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 꿈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생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속 공부하고 손님들한테 잘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 이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나중에 자기 결정권이 이루어져요.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려면 내 꿈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아쉬운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목표가 없어요. 저는 제 경험으로 그런 목표만 여러분들이 갖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그냥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목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불과 10%도 손 안 들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어느 모임에 가도 맞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표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평생 풍성으로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 경험이에요. 내 수입이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될 때 무슨 꿈을 꿨냐면 나는 하루에 천만 원을 벌렸다고 했어요. 내 수입은 하루에 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내 아들이긴 한데 그건 못 믿겠다. 너무 크다. 1년이
해내 일해야지 2천만 원 받는데 어떻게 하루에 천만 원을 번다고 그러냐. 근데 실제로 제가 천만 원을 넘어가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천만 원 넘었으니까 오늘부터는 1억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다음부터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천만 원이 넘으려면 1억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당 수입이 13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가서 계산해보니까 910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한 시간에 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생각만으로 했냐? 물론 그건 아닌데 그 자체가 씨앗이 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는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그 수입 자체가 적을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머릿속에다 넣었어요. 사람은 하루에 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수입이 예를 들면 하루에 100만 원이 된다. 100만 원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죠? 저는 지금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져도 다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냐? 이 사업이 몽땅 망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래도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가끔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나는 이혼하면 재산 다 준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나는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거리에 나앉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성공할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하겠냐? 내가 얼만큼 벌 건가를 종이에다 적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룰 사람들, 이룰 환경, 이룰 기회가 나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그걸 잡아서 또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수익을 내가 100만 원 하겠다? 지금은 어마어마 보이는 분들이 안에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까 10%밖에 목표가 없었는데 여기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저기 저 청년처럼 명확하게 종이에 써서 적어서 갖고만 다니세요. 갖고만 다니셔요. 지금 적은 목표들이 이게 목표도 사실은 순차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교복 빌딩을 사겠다고 하는 거는 대수는 있어요. 하지 못할 일은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아마 매장을 몇 개 더 연 다음에 그 자본을 가지고 축적해서 뭘 하고 이게 결과가 나타나면서 발전이 되니까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게 너무 미미해 보여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보이고 제일 목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아 보이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가장 높은 거를 목표를 세우고 그걸 먼저 이뤄요. 그래서 그게 습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또 조금 올려서 또 해보고 또 조금 올려서 또 해보면 돼요. 제일 재밌는 거는 제일 쉬운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보다 2배 아니면 6배, 10배 하겠다고만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1년에서 몇 년 사이에 그냥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분은 저한테 다시 연락하세요. 여기 세워서 나중에 다시 나랑 같이 강의한 자기 결정권은 이런 측면에서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점장이라고 합니까? 각각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혹시 자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인지 말해주실 분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애기 낳았을 때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있었고 결혼했을 때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내가 가장 자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뤘을 때였어요. 하물며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서도 너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우기고 그걸 이뤘을 때예요. 그야말로 통쾌해요.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분은 그걸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뤄보는 재미. 이게 삶의 열정이에요. 나는 수입을 두 배로, 너는 수입을 어떻게 두 배로 올려? 수입을 어떻게 열 배로 올려? 이거를 한번 이뤄냈을 때 그 통쾌함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정도를 꼭 한 번은 이뤄보기 바래요. 인생에서. 정말 재밌어요.
옆에서 너는 교회에 안 어울린다고 주제를 알라고 괜히 사고친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해보지 않고 말려요. 제가 이런 얘기는 가끔 어디 가서 하는 얘기인데 이봉원 씨 얘기를 가끔 해요.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굉장히 많이 망한 저기 사람 캐릭터로 나오죠. 실제로 많이 망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이봉원 씨를 앞에 세워놓고 친구들이 주르륵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아 앞으로 네가 사업하려면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해라. 왜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하냐. 제발 우리한테 좀 물어보고 하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소한 이봉원 씨는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그럼 누가 가장 성공에 가까이 가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망하지 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에 가까이 갈까요? 많이 망해본 사람이 갈까요? 제 경험으로는 많이 망해본 사람이 그 길로 가요. 저는 사업을 7~8번을 망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망해봤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망한 게 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과정을 통과의식처럼 지내온 거예요. 지금 그때 망했을 때 배웠던 사업 테크닉들이 제 지금 사업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배웠냐,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나한테 가끔 물어봐요.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돈이 없는 이유는 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 갑자기 10억이 생긴다 그러면 그 10억을 내년에 유지해서 더 크게 만들고 두 배, 세 배 불릴 수 있는 자신이 100%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 200명 모여있다고 치면 200명을 다 10억씩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1년 후에 가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그동안 배워온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저는 여러 번 망한 이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를 도전할 때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않아요. 죽지만 않아요. 남편은 집에 사업하다 망해서 집에 누워있고 아주머니들이 답답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폐인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절을 크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동화를 꺼내서 밖으로 나가서 한 시간씩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좌절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최소한 한 시간만 걸어다녀요. 그렇게 한두 달 하고 난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세요. 그래서 가슴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정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면 다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혹시 절망하신 분이나 목표가 없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 있거나 본인이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걷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팔굽혀펴기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한 100개를 한 번에 할 정도면 돼요. 쉽지 않아요. 100개 한 번씩 하는 사람 남자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보통 두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100개쯤 하게 되면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의 자존심은 갑바에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단단해지면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한다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요되지 마시고 자신의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세상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안 받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한 번씩 받았어요.